어, 레드 좋구요. 아주 포기하지 마, 이씨. 어, 그렇지. 신기술. 날폭 다 쓰라고. 단판전이야. 아, 홀드 이거 아니지? 저거는 후반 기상 해야 걸리는 거라. 어, 잔인하네. 진짜, 이거 나도 이렇게 안 하는데. 잔인한데? 태약 안 봤거든. 그냥 스타만 봤어. 오, 내 거 좋아. 이겨버려, 그냥. 어, 헬로, OS. 와, 역시 별기름만이 가능한 이 레콘. 오, 씨. 매 순간이 슬로우 모션이야. 약간 스탑 모션 같은데? 이러면은 보막도 가능하죠. 오! 봐봐. 기술 나온 거 이미 봤어. 능력자 아니야? 뭔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별기린이 할 때는 렉이 걸리지 않아. 하지만 임팩트 공격하면은 타임스톤인가 봐. 괜찮아. 이거는 원래 온라인은 렉이 없을 수가 없어. 어, 이거 봐. 지금 봤어? 타임스톤? 아, 마무리됩니다, 별기린. 야, 전띵, 야, 들어와라, 빨리. 우리 철권판 레카 들어와라. 요즘에 전띵이 유튜브를 하는데 얘가 레카로 이미지를 잡았어요. 철권판 레카로. 전씨니까 너는 전배우 해라, 전배우. 전배우 들어와라. 철권판에 있는 이슈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게 주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전띵이 레카 하면은 원래 다 막 어떤 거 보면서 앞에 보고 읽잖아. 이 사람은 뭐 이래가지고 어쩌고 하면서. 근데 전띵 얼굴이 딱 갑자기 환해져. 그래서 아, 이게 메모장 켰네. 메모장에 적어놓고 읽는구나. 근데 철자 다 틀려가지고 이게 더 웃김. 하지만 철권 태그 1 터보는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저도 철권 태그 1 터보에 대해서 아는 지인한테 듣게 되었습니다. 철권 태그 1 터보 같은 경우는 일반 지옥 어쩌고 하면서 이 방도 하나 못 뚫는 이 세 명들아. 어? 세월간이냐? 아, 호프 형은 대기하고 있어요. 어. 호프 형 빨리 와요. 뭐 하냐? 레카 원래 제일 먼저 뛰어와야지. 어. 여보세요? 어. 저기 문 좀 열어주세요. 야, 너네가 들어와, 씨. 들어오지도 못한 놈들이 뭘 들어오라고, 씨. 오, 리삼 들어왔다. 와, 뚫었어. 어, 아닌데? 리삼 아니잖아. 짭이다, 짭. 짭, 짭. 짭이다, 짭. 짭삼. 아, 미치겠네. 야, 리삼 들어왔으니까 넌 끝났다. 너는 한글로 칠게. 윙오브 소라님이랑 이제 샤넬이랑. 아, 네! 너네 둘이 하면 안 된다고! 너네 둘이 하면 돼! 이게 그냥 풀맨 줄 알아? 왜 여기서 풀맨을 해? 파리로이. 아, 미치겠네. 둘이 하면 어떡해. 둘이 한번 해봐. 둘이 한번 해봐. 한번 봅시다. 겜부랑 주작이면 비슷하네. 이기는 사람한테 상품 드릴게. 둘이 해봐. 이거 둘이 하는 걸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30분이라서. 어. 자, 드상고. 어설피 이렇게 뻔하게 들어가면 안 돼요. 오! 이제 이기면 승자 남아있으니까 거기까지만 해야 돼. 어? 기상포. 와, 안나 패턴 다 알고 계시네. 오, 겜부.
어, 긴장했어. 와, 대상고 DP 좋아요. 짬발. 와, 파크 쩔어. 와, 진짜 잘 썼다 파크. 자, 파죽에 지금 2연승 각 나옵니다. 라벤더 파리로, 라벤더 파리로. 위기야. 어설트. 아, 콜브 저스트로 썼어요. 리치 더 길어집니다. 아, 마무리. 어, 안 나갔어. 안 나갔어, 안 나갔어. 살아있다. 레드. 잡기. 오, 점프. 오, 점프, 점프. 아, 쩔어, 쩔어. 어떻게 했냐? 나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점프 대박. 파리로. 라벤더 파리로. 살아난다. 자, 하단 데미지 뽑아냅니다. 안나 이거 하단 의식 안하면 큰일나요. 아, 의식했어. 미안해. 의식하면 중단이지. 오, 시간. 오, 레드 지금. 와, 대박. 와, 어떻게 진짜 너 계급처럼 하냐. 주작처럼 하네. 대박. 어떻게 저기서 이기지? 어, 반격기. 아, 콜불 이거 콤보 제대로 되면 끝납니다. 마무리. 30분부터 레카 3인방이랑 한번 붙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레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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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랑 딱 붙는 거 2라운드 딴 거에 고울 만족합니다. 넘고수. 어, 얘네 내가 볼 때 들어올 것 같지가 않아. 못 들어와. 3대길님